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의 더러운 거래, 은밀한 거래가 드러났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출범할 때부터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반강제로 야당을 묵살하고 만들어진 반쪽짜리 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 더 어려워지는데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말 뻔뻔하게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막상 공수처가 출범하니까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조사한다고 관용 차량 보내서 황제 조사를 하지 않나. 지금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겠다고 사사건건 꺼리도 되지 않는 것들로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죽이기에만 매몰된 그러한 공수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뭐 고발 사준이 제보 사준이 떠들썩했지만 영장 내는 것마다 줄줄이 기각을 당하면서 공수처 개망신을 당했고요. 영장 그 어디에도 윤석열 후보의 이름 석자를 기재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후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공수처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알려진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중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앵커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 인물인데요. 이 박선중 의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도 직함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고발사주, 아니죠. 제보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검사와 통화를 하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게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충 유야무야 뭉개면서 넘어가는 듯해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건 반드시 다시 이야기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야겠다 싶어서 팩트를 끄집어 올린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야당 대통령 후보 수사 담당하는 공수처의 차장검사와 통화하고 저녁 약속을 잡은 게 민주사회에서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비슷한 일을 야당 국회의원이 여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뭐 대장동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해서 저녁 약속 잡았다면 더불어민주당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검찰개혁 한답시고 난리를 또 쳤겠죠?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차장검사랑 전화해서 저녁 약속 잡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는 건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는 걸까요? 제가 시사평론가로서 방송에서 이 뉴스 다룰 때 너무 화가 나서 열변을 토했는데 정작 다른 정치 이슈들의 이 사건이 박성준 의원의 뻔뻔한 전화통화와 약속 잡은 게 묻히는 것 같아서 화를 참기가 좀 힘듭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왜 여운국 차장검사와 통화를 했냐고 지적을 받자 오히려 박성준 의원 적반하장으로 목소리 높이고 삿대질하면서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사람들과 전화하고 덕담 주고받고 약속 잡는 게 뭐가 나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 윤한홍 의원이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검찰 수사관과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당연하죠. 야당 대통령 후보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와 여당 국회의원이 전화통화 은밀하게 나누고 저녁 식사 약속 잡은 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둘이서 저녁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사 더 빡세게 해라, 윤석열 후보 발목 제대로 잡으라고 외압을 넣을 수도 있고 청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국기문란,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일인데 박성준 의원 얼굴 뻘개져서 오히려 윤한홍 의원한테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소리칩니다. 도대체 왜 민주당은 잘못을 하는 게 드러나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더 높이는 걸까요? 조국 전 장관이랑 똑같습니다. 표창장 위조, 인턴 허위 경력 위조 드러났을 때 그깟 표창장 하나가 뭐 대수냐? 강남에선 다 그런다.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그 모습에 국민들이 정말 염증을 느낀 건데 박성준 의원도 공수처 영국 차장검사와 부적절한 통화와 저녁 식사 약속이 공개됐으면 아, 내 생각이 짧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오해를 사서 유감이다. 반성한다. 자숙하겠다. 이러면 될 것을 소리 빠락빠락 지르면서 정치인들이 사람들이랑 통화하고 식사 약속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딴 식의 말을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와 전화 통화해놓고 국회에서 버젓이 한다는 게 정말 염치도 기본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 여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좀 본의 아니게 화가 나고 흥분을 하게 됩니다. 과연 박성준 의원 혼자만일까요? 공수처의 검사들과 통화하고 저녁 식사 약속 잡고 이렇게 로비로 의심되는 은밀한 만남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박성준 의원 하나만일까요? 이번에 걸리지 않았다면 박성준 의원과 여운국 차장검사는 은밀한 곳에서 비싼 데서 뭐 롯데호텔 38층 같은 그런 곳에서 수십만 원 저녁 식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모르죠. 아, 공수처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윤석열 후보 무조건 발목 잡아. 나오는 거 없어도 무조건 대선 때까지는 걸고 넘어져. 이러면서 격려했을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의심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운국 차장검사는 본인이 공수처 소속이고 공수처의 넘버2고 윤석열 후보, 야당 대선 후보 수사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전화와도 안 받아야죠. 밥 먹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해야죠. 이런 기본도 못 지키는 수준으로 공수처가 구성되어 있으니 국민들이 공수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금 잡아먹는, 세금 낭비하는, 오직 윤석열 죽이기만을 하는 권력 수사기관이다. 정부와 여당의 졸개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 법사위에서 박성준 의원한테 호통치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야당 지도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준 의원과 여운국 공수처 검사 규탄하는 메시지 야당 지도부에서, 대표에서, 원내대표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고위원회에서 결임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법사위원회에서 윤한홍 의원 혼자 몇 명 안 되는 법사위원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까? 이런 일에 야당 지도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대통령 후보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까? 공수처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계속 윤석열 후보 발목 잡고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해서 물어뜯기하는 정황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공수처 항의 방문 안 합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결의안 같은 거 규탄 성명 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따위 공수처를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의 작당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아니니까 뭐 이런 태도 아니라 정말 결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의 각오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박살내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각오를 야당 의원들이, 야당 지도부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팩트,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의 은밀한 거래가 드러났다. 박성준 의원의 이 적반하장 뻔뻔한 모습 제가 잊지 않을 것이고요. 두고두고 언급하면서 국민들 내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법사위에서 박성준 의원 지적한 우리 법사위 의원들도 황당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거 그냥 묻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제대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론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의 유착관계, 공수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구 자체의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 삼고 비판해 주기를, 그래서 야당의 대선 후보를 좀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 다음 시간, 화가 참 많이 나네요 오늘.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